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오전에 진행합니다. 작년도에도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1월 초순, 1월 12일에 신년 기자회견을 야당 대표로서의 신년 기자회견을 했었더랬습니다. 2023년 새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모아놓은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수 일간지 중에서 으뜸이라고 할수 있는 조선일보하고 단독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인들, 신문들 모두 다 방송들까지 들끓고 일어났지만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혼쭐이 났던 윤석열, 멘탈이 붕괴되었던 윤석열은 앞으로 내 임기 동안에 기자회견이란 없다. 나는 기자들 앞에 나서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걸 견디지 못하겠다. 결국 그렇게 항복 선언을 한 셈이 되었고, 올해도 역시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선택지에는 땡윤 뉴스로 이제 탈바꿈한 박민의 방송 KBS하고 사전 예약된 약속대담, 마사지된 약속대담 이외의 다른 선택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심지어 기자들에게 김치찌개 끓여주면서 간담회 한다는 것조차도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윤석열이는 참으로 간땡이가 요만한 놈이에요. 간땡이가 요만한 자예요. 취임 100일 때 기자회견 한 1시간 반 하고 난 다음에 멘탈이 붕괴되었던 윤석열이 더 이상 나는 기자회견이라는 걸 하지 않겠다. 임기 끝날 때까지. 두고 보십시오. 윤석열이 임기 끝날 때까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면 모르겠지만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KBS 측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약속 대담, 마사지된 약속 대담조차도 불투명하다고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 1월 12일, 1월 초순에 대통령의 조선일보 단독 인터뷰, 신년 인터뷰가 나오고 난 이후에 기자회견을 했던 프로토콜을 지켜서 여당 대통령의 기자회견 다음에 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보통 하는 것이 상호간의 예인데, 신년 초부터 기자회견 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이재명 대표가 1월이 가기 전에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게 된다면 야당으로서도 면목이 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1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내일 10시인가 11시인가에 기자회견을 하죠.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은 여러모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장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총선에서 제1당의 위치를 다시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만큼 승리의 확률이 높다고 하는 제1당 대표의 기자회견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높고 대통령이나 여당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없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이 열린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민주당이 총선 국면을 앞두고 0.5선의 정치 초년병, 여의도 정치 초년병인 이재명 대표가 정치 현안, 총선 준비의 정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매우 우왕좌왕하거나 그다음에 입을 닫는 모습에 실망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일 기자회견이 어떤 모습으로 흐를까 걱정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의 상당수도 내일 언론들이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문과는 전혀 무관하게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선거구제 문제, 비례대표제의 문제, 친명 반명 대립구도의 문제, 친명 친문 간의 새로운 대립구도의 문제,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검찰 리스크,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문제 등등으로 질문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점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그만큼 클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사실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기자들도 감탄하고 세계 언론인들도 감탄하고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 비대위원장도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기자회견,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기자회견, 똑 부러지는 기자회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 공세에 상당히 시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얼마나 어버버하지 않고 똑 부러진 대답을 할 것인지, 똑 부러진 대답을 하기 어렵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후속에 추가적인 행사를 통해서 대답을 할 것이고 이 자리에서는 여기까지만 대답을 하겠다. 딱 부러진 식으로 할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후속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를 할 것인지 이재명 대표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1월 2일에 정치 테러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던 그 경험이 이번 기자회견장에서 제대로 되게 발산이 될 것인지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의견은 반반인 것 같아요. 여의도에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내일 기자회견이 참으로 이재명의 고구마 기자회견이 될 것이라는 사람이 절반 이상 51%고 이재명이 본전 찾기 기자회견이 될 것이라는 사람이 49%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내일 와 놀랍다 놀라울 정도로 기자회견 잘했다 라고 기자회견을 잘 치르겠 것이라고 관측하는 사람은 제가 접촉해본 결과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민주당 앞에 놓여있는 이재명 앞에 놓여있는 막중한 과제가 그만큼 무겁다는 뜻이죠. 그러나 뭐 제가 오늘 썸네일 제목에서 다뤄놨듯이 야당 대표만 신년 기자회견을 하는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는 플러스 알파의 점수를 따고 들어갔다는 점을 이 점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호의적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된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상황,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봤을 때 이재명이라는 우리나라 제1당 그리고 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매우 큰 일이고 책임 정치를 한다는 입장에서 정치인은 결국은 책임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숨어서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책임하게 정치를 해서는 안 돼요. 책임 정치를 실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좋은 점수를 얻든 평균점을 얻든 낙제점을 얻든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는 하지 않는 자들 제로 점수가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자들보다 플러스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 알파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서 우리가 극적인 대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워낙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 보니까 이재명이 기자회견하는 것이 뭐 대수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당의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 취임 한 달이 넘어선 여당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단독으로 무제한의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만으로도 야당 대표는 점수를 따고 들어간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언론인들이
야당 대표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당의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한동훈이처럼 제가 그저께 말씀드린 거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앵무새 답변만 듣고 있고 2시간 37분의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오찬 회동, 그긴 시간 동안 우리는 민생 문제만 이야기했습니다. 2시간 37분도 모자랐습니다. 2박 3일 동안 민생 문제만 이야기하기에도 우리나라의 민생 문제는 매우 험하고 큰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현안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생 문제만 이야기했습니다. 철도 지하화, 이런 문제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는 여당 비대위원장과 다음에 언론 앞에서는 입도 뻥끗 못하는 대통령에 비해서 야당 대표가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는 건 기자들을 당신들 분명히 알아야 돼. 내일 야당 대표가 기자회견하는 것 자체가 플러스 알파의 점수가 있다는 사실을 뭉개고 엉뚱한 이야기 쓰면은 또 폭탄 맞을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한동훈이처럼 한동훈의 앵무새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저는 한동훈의 앵무새가 아닙니다. 저는 전사훈입니다. 저는 전사훈입니다. 자, 내일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민감한 총선 현안은 제껴놔놓고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만 하신다고 하시던데 내일 기자회견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고를 오늘 민주당 공보국에서 내일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은 아래의 내용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미리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죠. 내일 기자회견의 주제,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 4월 10일 총선이다. 4월 10일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다. 이게 내일 주제입니다. 기자회견의 회견문의 핵심 주제는 윤석열 정권이 지난 2년간 무능과 실정으로 초래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경제와 평화, 미래 비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 정책 발표를 할 것이다. 기후위기를 넘어 재생에너지 강국으로의 재출발, 한반도의 돌발적 국지전을 막을 안전판 마련을 제안할 것이다. 특히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저출생 문제에 대해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이다. 작년 1월 12일에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문의 핵심 내용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되고 4년 중임의 대통령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작년 2023년 기자회견. 신년 기자회견의 내용이었습니다. 4년 중임의 대통령제 개헌을 하자.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서 4년 중임의 대통령제 개헌을 하자. 사실 작년 개헌 제안은 좀 뜬금포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거가 없는 2023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한
4년 중임제 대통령제 개헌안을 제시한 것은 사실은 그것과 짝을 맞춰야 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총선 선거체제, 즉 다당제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선거구조의 전환이나 비례대표 체제의 연동형 체제, 이런 것은 제안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의 포커스를 맞춰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해를 극복하는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다는 점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미래 비전, 2030년까지의 미래 비전에 대한 뚜렷한 자기 계획이 6공화국 체제를 넘어서는 7공화국 체제의 새로운 비전, 즉 2030년부터 시작해서 2050년까지 최소한 4반세기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 7공화국 체제에 대한 포괄적 비전을 작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제시하지 못했고, 다만 물론 개헌의 핵심 내용이긴 하지만 권력 체제의 문제에 있어서 4년 중임제 대통령 개헌이라고 하는 국부적인 문제만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작년 저는 그 개헌안에 대해서 신년 기자회견이 점수가 꽈락 점수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에 예고해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장의 총선의 현안, 언론들이 묻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들이 지금 제일 관심을 갖는 게 뭡니까? 제일 관심을 갖는 게 뭐예요? 여론이 이재명 대표에게 관심을 갖는 제일 주제가 뭐예요? 비례대표제 선거구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의견을 밝혀달라. 이게 뭐 하여튼 순위는 뭐좀 바뀔 수가 있겠지만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의견을 밝혀달라. 두 번째, 친명, 비명 간의 공천 전쟁에서 여기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세 번째, 친명과 친문 세력 간의 새로운 대립 구도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네 번째, 이낙연 대표와 그리고 원칙과 상식이 탈당을 해서 나오고 난 이후에 당내의 화, 포용,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은 어떤 것이냐. 다섯 번째, 이번 총선의 핵심 어젠다를 뭘로 끌고 가면서 총선 전쟁에서 여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586 운동권 특권 정치의 심판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프레임으로 맞설 것이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내일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예고한 대로 이 기자회견문은 그냥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교과서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규탄하고 그것에 낱낱이 세계 경제 성장률의 전체 평균보다도 떨어지고 일본보다 떨어지고 대중국 수출의 적자가 30년 만에 처음 발생하고 뭐 이런 이야기 제가 했던 이야기 그대로 다 나올 겁니다. 일본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1.4%만 기록되고 올해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가계부채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부동산 경기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진단을 하고 장기적인 문제에 있어서 경제, 평화, 미래 비전,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 확대, 남북 간의 국지전 발생의 억제 등 대한민국의 당면한 중요 과제들, 큰 어젠다들, 메가 어젠다를 제기하는 것에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재명 대표의 뜻은 이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하겠다고 하지만, 여론이 그 프레이밍에 동조해 줄지는, 즉, 기자회견은 기자를 상대로 하는 회견인 만큼, 만장한 100여 명의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날카로운 현안 질문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내일 이재명 대표가 발표하는 15분에서 20분 정도짜리의 기자회견문은 공자님 말씀, 네, 이재명 공자님 말씀쯤으로 넘어가고 그 이후에 기자들과의 치열한 질문과 답변전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은 예상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여의도 정치 내공을 쌓았던 초년병, 여의도 정치 초년병 당대표로서 1년 6개월 쌓은 여의도 정치의 내공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확실하게 2월, 3월, 이제 두 달, 70일 동안의 총선 전쟁의 기선 제압에 민주당의 과 야권의 총사령관으로서 그 분명한 면모를 보여줄 거냐 말 거냐. 저는 거기서 판가름이 날 거라고 봅니다. 내일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이 현안 질문 속사포처럼 쏟아낼 때, 오늘 아침에 출근길 약식 회견을 한 한동훈에 대해서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이 당사에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15가지의 질문이 속사포처럼 쏟아졌거든요.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속사포처럼 현안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가한 질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저께 있었던 2시간 37분에 대통령과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과의 갈등 문제, 공천 문제, 막 온갖 것들이 속사포처럼 쏟아졌거든요. 내일 기자회견장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열전의 장이 될 겁니다. 이 열전의 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의 제1야당의 대표로서 총사령관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 저는 이번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말하고 싶은 화자인 이재명과 민주당에서는 당장 결정하지 못한 선거구제, 비례대표제의 문제라, 다음에 비명, 친명, 다음에 친문, 친명, 대립구도나,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을 겁니다. 회피하고 싶으니까 윤석열이는 기자회견을 회피했습니다. 이재명은 용감하게도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다만, 기자들이 묻고 싶은 당면 현안, 총선 현안 질문을 피하면서 메가 어젠다를 중심으로 해서 큰 대원칙을 프레임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기자들이 여기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내일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현안과 이재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기자들이 질문하는 현안 사이에서 조화를 이뤄낼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저는 실력 평가를 받는 순간이 왔다고 봅니다. 내일 거기서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제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오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2월 10일 설날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민주당의 당론은 결정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옛날에도 2월 달에도 3월 달까지 끌고 가면서 비례대표제 2020년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좀더 끌고 봐야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낙제점 대답이라고 봅니다. 제가 답의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거예요. 내일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하겠으면 답을 하는 시안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4년 전에도요, 또그 8년 전에도요, 12년 전에도요, 총선 한달반 전쯤에 대해서 비례대표 문제나 뭐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지금 뭐 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공격을 받을 겁니다. 두 번째, 공천 기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친명, 비명 문제나 친문, 친명 문제, 또 최근에 불거졌던 이현주의 영입 문제 등 공천 문제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답이 회피하는 답이 아니라 정면의 답. 공천관리위원회에게 정권이 넘어가 있고 정권에 행사된 것에 따라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공천이 진행될 거고 현재 164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서 평점에서 하위 20%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컷오프를 시킬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알아서 할 겁니다. 당대표로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알아서 한 것에 대해서 그냥 도장을 찍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또한번 공격을 받을 겁니다. 컷오프를 시키는 문제가 단순히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에게만 넘겨져 있는 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당대표도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의 임명권은 당대표에게 있고, 따라서 지금 제일 1번, 1번 공천 문제의 제1번 과제가 뭐냐면 컷오프거든요. 현재 164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가운데서 불출마를 선언한 10여 명을 제외한 15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컷오프를 시켜야 될 사람이 약 30명 정도는 무조건 컷오프를 시켜야 됩니다. 당에서.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이걸 지금 민주당에서는 겁을 내서 못하고 있어요. 공천관리위원장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컷오프를 내 혼자 똥바가지 뒤집어쓰겠다 말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2016년도 기억 안 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영입했던 비대위원장 문재인 당대표가 영입했던 비대위원장 김종인이 나와서 이해찬 날리고 김종인 정청래 날렸잖아요. 그만큼 당대표의 역할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한동훈이가 사천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희숙이, 김경률이, 저기 원희룡이 등등을 띄우면서 끌고 나가고 있는 모습. 그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공천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오는 게 컷오프거든요. 컷오프를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장이 알아서 할 거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도장만 찍어줄 겁니다라고 내일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답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큰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는 일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컷오프는 우리 당이 시스템 공천에 규정한 대로 하위 20% 또는 30%에 대해서 컷오프를 시키기로 결정되어 있고 아쉬운 인재들도 많지만 당이 시스템에 따라서 결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컷오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컷오프 대상이 되신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 여러분들, 이재명을 믿고 저를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컷오프가 되는 순간에는 탈당을 할수 있거든요. 탈당해서 타당으로 출마를 할수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면 출마의 기회가 봉쇄가 되지만 컷오프가 되고 나면은 타당으로 넘어가서 이준석 당이든 이낙연 당이든 심지어 국힘당으로 나가가지고 출마를 할수 있거든요.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컷오프를 항상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컷오프가 제일 중요한 관문이에요. 컷오프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내가 책임지는 일이다라고 하지 않고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에다가 넘기겠다고 하는 순간에는 제가 볼 때는 초대형 사단이 발생할 겁니다. 공보국에서 발표를 한 내일 기자회견 자료에는 선거구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없었습니다. 문상철님은 뭘 취재원으로 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취재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공보국에서는 윤석열 정권 2년 실정을 총평하며 민주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국가의 사항, 총선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했지, 당면한 공천의 현안, 선거구제의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공천 룰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컷오프 되는 사람, 그 컷오프 되는 사람의 정청래도 끼일 수 있고 서영교도 끼일 수 있는 겁니다. 불의의 유탄을 맞는 20, 30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끼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원망은 내가 다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대표가 해야 될 숙명입니다. 그냥 룰에 따라서 알아서 하면 되겠죠. 그게 책임 정치 아닙니다. 아무리 이재명을 쉴드치든 한동훈이를 쉴드치든 윤석열을 쉴드치든 총선이라는 전쟁에 돌입할 때는 당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인사가 만사 아닙니까? 인사가 만사예요. 인사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반발하고 당에게 가장 큰 기스를 주는 게 뭐냐면 컷오프 시키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의 112명 가운데서 30명 컷오프, 민주당의 160명 가운데서 10명은 자진사퇴를 했고 40명, 50명의 컷오프가 발생할 거거든요. 현역 국회의원 40명, 50명이 컷오프를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총선 때 벌어졌던 일처럼 똥물 퍼들고 와서 공천관리위원회 당사에다가 뿌리고 칼 들고 와서 배그 끊겠다고 하고 연탄 들고 와서 연탄째 뿌리고 다음에 지구당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버스 타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당사를 점거하겠다고 쳐들어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컷오프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책임지겠다. 모든 원망은 내가 다 감당하겠다. 라고 지도자답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야말로 민주당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